아,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 저는 그런 이들을 도와 그런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1인 기업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만난 수많은 1인 기업가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을 찡그리면서 1인 기업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는 그 두 가지의 분류를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똑같은 1인 기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 아,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1인 기업이라고 전부 다 똑같은 1인 기업이 아닙니다. 아, 지금 수많은 1인 기업 코치 그리고 스스로 1인 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대체 누가 진짜 1인 기업이고 그리고 누가 1인 기업이 아닌 사람일까요? 아, 그것은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 1인 기업은 바로 쉽게 1인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아, 쉽게 1인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억 천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아, 쉽게 직장에서 나와 더 이상 이제 힘든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쉬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로또 같은 1인 기업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은 나는 정말 잘 될 수 있어. 라고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을 그곳에 투자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가는 길이 그리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뒤돌아갑니다. 아, 쉽게 1인 기업가가 되려면은 통제권이 남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또를 사게 되면은 통제권이 남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어도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로또를 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로또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을 확률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 반대로 묶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르게 1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빠르게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결국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유지하고 시작하고 멀리 나아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내 가격, 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쉬운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쉽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인 기업가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 자기가 원하는 부에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인 기업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1인 기업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쉽게 1인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쉽게 부자가 되려고 직장에서 나와서 1인 기업을 시작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제품을 만들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모두 남의 손에 맡기고 그저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여러분이 1인 기업가가 되어서 정말 성장하고 빠르게 큰 원하는 목표를 얻고 싶다면은 빠른 성장을 하는 1인 기업가가 되십시오. 내가 가격, 제품, 유통, 마케팅 모든 것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아, 저는 장영광의 1인 기업 연구소, 자유개발 연구소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아, 저 또한 이 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부닥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거나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장영광의 자유개발 연구소 이 오른쪽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오시거나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장영광의 1인 기업 세미나에 오셔서 더 많은 깨달음을 직접 만나고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